가는 곳마다 아주 그냥 화제를 몰고 다니는 막 시끌벅적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엔 여길 갔다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장관님. 화이팅! 화이팅! 좀 이상하게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사진 한 장 같이 네, 찍겠습니다. 어디세요? 대구요. 대구? 네. 제가 지금 대구에서 아, 진짜요? 뭐 하세요? 네, 꽃집 하는데 거기다 사진 한 번 주실래요? 네, 지킴이 아저씨 빨리 좀 찍어주세요. 어, 네. 장관님 여기 지킴이 하나 사인 하나 하세요. 장관님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한 번만 더 잘생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혹시 허준 변호사님 뭐 팬미팅 장소인가요? 저도 팬미팅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팬미팅 장소는 아니고요. 자기는 경남 거창군이고요. 네. 거창구치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개청식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저기 참석한 시민들이 저렇게 와서 사인도 요청하고 사진 촬영도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겁니다. 거창구치소 이 설립 추진 12년 만에 결실을 보고 문을 열게 됐어요. 그래요. 국비 836억 원이 투입됐고요. 전국 55번째 교정시설로 문을 열었는데 네. 최대 400명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음주나 경제사범 등 주로 이 경범죄자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제 개청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구이모 거창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야, 구치소 개청식에 참석한 건데 이런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거창구치소 설립 추진 안지훈 기자님, 추진 2년 만에 지은 것도 아니고 12년 걸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개청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 부지가 중요한데요. 한센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양계장이나 양돈장이 많아서 악취가 꽤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한센인들이 먼저 2011년 법무부에 자발적으로 구치소 유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거주지를 옮겼죠. 하지만 또 주민들의 반발도 남아 있었는데 구치소를 기피시설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주민 투표 등을 거쳤고 시작 12년 만에 건립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 사례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협력 분쟁 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로 오를 정도로 지역 갈등을 슬기롭게 봉합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한동훈 장관도 축사에서 거창 군민들의 슬기로운 해법을 아주 치하했다, 격려했다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는 한센인 분들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민들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주시고 이전해 주시기로 하면서 거창 구치소 개청 사업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성산마을의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기 원장님, 정말로 주민들을 아주 축하하고 치켜세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절대 못 나가? 내가 삶의 터전을 왜 나가? 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의 터전을 한 것 자체가 일종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민주의식이 첫 번째 있었고요. 어허. 그거를 갖다 제공할 수 있었던 게. 네. 왜냐하면 구치소는 법의 어떤 절차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 구치소가 없으면 판사가 아무리 형을 내리더라도 그 형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구치소가 부족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절차인데 이 절차상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공정하게 했어요. 또 민주주의의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민주적 절차에서 이루어진 거는 반대하는 사람도 따라줘야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구치소가 들어서는 거를 반대하던 분들도 일단 전체 주민의 어느 이상이 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그거를 굉장히 따라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는 이래야만 된다는 걸 갖다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진짜 좋은 사례이지요. 네. 거창 군민의 어떤 슬기로운 해법, 정말로 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